특별시 마크, 경기도 마크, 지방선거 정말 뜨겁다라고 제차, 3차, 4차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탐 대실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윤석열의 마음, 윤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이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강한 저항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했습니다. 어쩌면 해볼 만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는 분이 많다. 해볼 만하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꿔내겠다라고 강행, 등록 강행, 마이웨이, 나는 등록 간다 서울시로 후보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한자 성어를 송탐 대실로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분과 또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송탐 대실이에요. 송탐 대실.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의 출마 강행, 당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김민석 의원, 송영길 출마 공개 반대 입장. 지금 뭐 최재성 전 수석과 김민석 의원, 뭐 당내 10여 명 의원 등등 연일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전직 당대표 출마 놓고 당이 정치적 혼선에 빠졌다. 계급장 떼자. 계급장은 이미 떼지지 않았습니까? 전 대표니까. 끝장 토론하자. 지도부의 공개 토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 지도부의 공개 토론을 촉구했군요. 자, 그러자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부상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송영길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선 패배라는 중병에 아파하고 변하려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아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송 대표가 나가도 된다. 이 뜻입니까? 아마 지금의 논쟁 자체가 그렇게 민주당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이 나아갈 가치 논쟁이다. 이것이 어떻게 중도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가치 논쟁이거나 아니면 혹시 뭐 비전 논쟁이거나 이러면 뭐 이 논쟁이 가열될수록 오히려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명분 논쟁입니다. 출마하는 게 맞느냐 그러냐. 결국은 지난해 재보선 때 단체장들의 성비위로 물러나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쟁이 이런 명분 논쟁을 또 한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본인은 희생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특히나 당내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사실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물러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희생하겠어 라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아 그건 희생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일단 의문인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대선 기간에 586 용태론을 오히려 주장하면서 총선 불출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호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송탐 대실이라고 비판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다음 김영춘 전 의원 등이 똑바로 586 핵심들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계 은퇴 586 용태론에 불을 지피고 나서 총선 대신 더 큰 서울시에 나가겠다 그럼 도대체 이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용태론을 주장하고 낳고 나서 오히려 본인만 더 좋은 길을 가겠다고 했을 게 이건 과연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과연 이 논쟁이 어떤 뭐 가치나 이 비전이나 뭐 이런 논쟁이냐 아니면 정말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명분 싸움이 지속된다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맞나? 라고 오히려 되묻겠죠. 그런 점에서 이 논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정하게 그 이재명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는 굉장한 희생이고 선당 정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이죠? 글쎄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나가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힘든 선거다. 일단 1.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라도 나가줘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독배를 마신다.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희생이냐 회생이냐 이 문제 욕심 가지고 희생이냐 회생이냐 점 하나 차이네요. 네, 회생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여기서 이기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회생이다. 예. 개인 회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희생하라 해놓고 혼자 회생하려 하느냐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당의 어떤 그 예. 룰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거나 위생전당을 예. 했거나 그런 것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렇게 심한 톤으로 하는 건 나도 후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 본인이 결정하기 예.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쯤은 송영길 전 대표도 상의했으면 그런 부분이고 또 더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김남국 의원이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고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건 예, 그래서 보도에서는 확인이 안 되던데.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의 요소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응징도 세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그냥 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 등이 또 우리 전용기 의원 등이 찾아와서 재차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고민 후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게 송영길 대표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지금 당내의 이 두 축의 논쟁을 정말로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희생 대 회생. 아, 지금 요 관점이 굉장히 절묘한 표현 같습니다. 두 가지 당내의 움직임 저희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고요.